나한테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봐. 뽀뽀. 우리나라는 세계 15개 아동 탈취 국가에 들어갑니다. 민정 Cho faces a charge of first degree custodial interference. That's right here in King County.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도시 불빛에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벌써 4년이 되었나요? 미국에서 살던 3살짜리 준이가 한국에 탈취된 게 2019년이었으니까요. 아동 반환 판결을 받고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하며 소가리하던 아빠 성재혁 씨가 도움을 요청해 온 것은 몇 주 전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동행을 하면 어떻게든 아이를 안정시켜 반환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는데 아이와의 재회가 성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저희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4년간 떨어져 산 아이와 아빠의 미래가 결정나는 날, 오늘은 헤이그 아동 탈취 사건 집행 현장에 가는 날입니다. 아동 인도 집행 현장으로 나서는 아침. 표면적으로는 집행이 그렇게 쉬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판결도 모두 완료되었고 탈취 부모인 엄마는 감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아동 인도 집행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집행관들에게도 공문을 보냈고 학교 측에도 협조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공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집행 단계가 아이에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탈취 부모에게 집행을 알리지 말고 진행해달라. 그럼에도 불안한 이유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알린 결과 학교는 탈취 부모와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이를 데리고 집이 아닌 어딘가로 숨어버리도록 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 알리지 않고 찾아갈 예정입니다. 총 4명이 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2명의 집행관, 변호사, 그리고 아이와 소통할 상담 심리 전문가였습니다. 우리들은 교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약에 관련된 문제이고 미국 정부가 법무부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집행이 안 되었고 법무부가 지금 반환 절차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는 상황이지만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갈등을 완화해서 반환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아빠와 엄마와 만나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운데요. 가정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 학교까지 와서. 학교도 아이가 수업 중이고 아이의 수업권, 학습권, 그리고 외부의 시선이 부담이 좀 됐는데 알아보니 협조가 맞는 것 같네요. 단독 공간에서 아동 심리학자와 주니 심리를 안정시킬 거고요. 우리는 의사만 물어보고 갈 거고 안 간다면 불가능하고 간다는 의사가 있으면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아빠한테 간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됩니다. 반환 청구라 아이에게 똑바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의사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갈 건지 안갈 건지 그 의사만 물어볼 거예요. 준이가 상황이 낯설어서 믿고 올지는 모르지만 우호적인 환경이어야 합니다. 준이도 당연히 망설일 텐데 아이가 운다든지 불응하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할머니도 뵙고 학교에서도 승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따라 나선다면 그 자체로 아이의 판단을 믿어줘야 합니다. 재차 묻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도 힘들 겁니다. 판단은 집행관이 할 겁니다. 이 상황도 원래는 변호사와 집행관만 와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심리 전문가가 대동한 것도 그런 가이드가 없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가 안 되면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지 배제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할 거를 하면 되니까. 국제회의로 말썽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자기 일 하면 되는 거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면 되는 거고, 두 분은 두분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된다면 좋은 건데, 강요할 순 없으니까. 준이가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고 외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이 절차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이미 많은 기관이 협조하고 있고요. 저하고도 대화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상담실로 가고 학교 상담 심리 선생님이 대동할 겁니다. 박사님, 성준이 심리만 안정시켜 주시고 애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에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저쪽 측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상대방인 아이의 엄마는 지금 반환 명령을 위반하여 감치가 되어 있습니다. 뭘 했든 그분도 저희한테 와서 아까 뭐 학교 상담사님도 같이 들어갈 건데 그분이 관찰할 거예요. 나중에 성준이가 갔을 때그 후폭풍도 저희는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으실 거예요. 책임은 없겠지만 나중에 와서 난리치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상담사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문가만큼은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성재혁 씨 측의 의뢰를 받고 오신 건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엄마가 서울에 와서 아이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를 엄마가 안에서 지금 감치되어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박사님, 그 자체가 자꾸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이를 자꾸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러는 거는 권한 남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러시면 아이가 엄마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빠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빠의 성준이에 대한 마음을 설명하고 그러면 뭐 저희들도 보통 아이가 학교에 오면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급시나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엄마, 외할머니, 외삼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 건가? 보호자는 누굴 믿고 보냈냐면 우리 학교를 믿고 보냈는데 보호자는 이런 상황에서 연락도 안 주면 학교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못 들어오게 하지만 연락은 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럼 연락은 하세요. 못 들어오게만 하시고. 준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데려다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통 45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이와 아빠가 3살 때 미국에서 같이 살던 모습입니다. 올해 초에 한번 기차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준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부모에 의해 한국으로 탈취된 거라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치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전에 감치되었었고 과태료도. 보통은 육아는 엄마가 하는데. 미국에서 엄마가 폭행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됐고 공동양육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3주 한국 다녀온다고 하고 돌아가지 않아 지금 미국에서는 납치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입장이지만 이쪽 엄마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미국에서는 자국민은 납치된 거로 보는 거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아닌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데리고 와버려요. 그거는 뭐 미국에서 그런 거고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고 한국은 한국 정서가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학교에 연락이 왔길래 학교가 괜히 이거에 의해서 걱정이 된 게. 가정에서나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보거나 친구들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아이가 없어져 버렸다라며 굉장히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준이야. 제가 준이랑 좀 단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준이가 평소에 의사 표현이 어렵고 낯선 사람 불안해해서 같이 있어줘야 해요. 준이야 안녕. 나는 송 선생님이라고 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해 주려고 해. 준이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있는 아빠가 준이를 만나러 오셔서 만난 적도 있어. 1월에 기차 안에서 마주친 적도 있고 영상통화도 한 적이 있었지? 아빠가 준이를 만나서 연락을 하셨고 선생님이 대신 오게 되었어. 아빠가 준이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 이게 아빠랑 찍었던 사진들인데 기억나니? 준이 3살 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았었고 한국에 온 후 영상통화도 했었어. 아빠 이름이 뭔 줄 알아? 이게 아빠 이름이야. 둘 다 성이 똑같지? 이 이름을 준이가 꼭 기억하도록 해. 준이야, 너가 이 구름이 책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줬어. 이건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야. 사람들이 구름이를 안 좋아했지만 서로 다들 화해해서 나중에 다 같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야. 너무 오래 걸린다. 준이 피곤하겠다. 준이야, 비디오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여기 아빠랑 같이 찍었던 동영상이야. 아빠가 미국에서 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준이가 미국에 와서 아빠를 볼 수도 있고 엄마도 올 수 있어. 아빠가 한국에 방문해 준 준이가 엄마와 아빠 모두 보게 될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줄 거야. 준이는 약해서 이런 걸 힘들어할 것 같아요. 상담사님, 다음번에 다시 약속을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상담사님, 이제 끝내시고요. 밖에 나가 계세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기분은 준이의 왠지 모를 공허한 눈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준이가 마주해야 될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준이야, 아저씨가
한 가지 물어볼게. 황당하게도 엄마와 아빠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질문은 그 가녀린 어깨에 올려지기엔 너무나 큰 짐입니다. 아빠가 너보로 좀 오라는데 아빠한테 갈래? 준이야, 아빠를 못 보고 사는 이것이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안단다. 너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법과 사회를 탓해야 할 거야. 갈지 안 갈지만 말해주면 돼. 언젠가 우리 사회를 바꾸어서 다시는 이런 짐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거야. 아빠한테 안 갈 거야? 너에게 하는 약속이야.